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 속에서 2%대로 낮아지고 당분간 근원 물가 상승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보고서에서 향후 물가 경로는 국제 유가 추이, 국내의 경기 흐름, 공공요금 인상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근원 물가의 경우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다소 크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또 올해 연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말께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